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강하게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등이 추세적인 반등인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라는 투자 의견들이 속속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주가의 흐름은 분명했습니다. 오늘 다섯 가지 특징적인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랄프로렌입니다. 최근에 투자 의견이 잇따라 하향 조정됐는데요. JP모건 측에서는 다시 한번 랄프로렌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리오프닝의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주 이유였습니다. 이 랄프로렌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하이브리드로 포지셔닝이 되어 있다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는데요. 고가 제품과 저가 제품을 잘 섞어서 잘 포지셔닝이 되어 있다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북미에서 수익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랄프로렌의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했고요. 목표 주가를 142달러 선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금의 종가보다 약 25%의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내다본 건데요. 간밤 증시에서는 4% 넘게 상승하면서 119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인데요. 어제 아마존이 유럽에서 영화사 MGM을 인수하는 것을 모두 완료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제는 미국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모두 승인을 완료를 했다고 합니다. FTC로부터 이러한 모든 승인 절차를 완료했다고 하는데요. 이로써 아마존 측에서는 이제 007 시리즈 그리고 로키 시리즈 등 이 영화 4천여 편을 확보하게 됐다고 합니다. 또 아마존 측에서는 정리 해고 조치는 없을 것임을 시사를 했고요. 여기 더불어서 콘텐츠를 추가 확보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투자 의견 제시가 됐습니다. 간밤 증시에서 아마존은 2.7%가 넘게 올랐고 3,144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인데 최근 넷플릭스가 다시 한번 강하게 반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벤치마크 그룹 측에서는 여전히 넷플릭스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넷플릭스는 여러 사람이 한 계정을 같이 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안호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에 대한 효과는 미비할 것이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오히려 이 암호 단속을 통해서 엄청난 성장으로 이어질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오히려 회사가 독립형 회원이 될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다소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여러 달 동안 이 넷플릭스에 대해서 매도 등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넷플릭스에 대한 저가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간밤 증시에서 넷플릭스는 3.8%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 기업들은 중국 기업들입니다. 어제 급등 흐름을 나타냈는데 다시 한번 간밤 증시에서는 하락하며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알리바바는 주가가 4%가 넘게 빠졌고 징둥닷컴도 마찬가지로 주가 3%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오히려 하루 만에 30% 이상의 랠리가 가능하다는 것은 펀더멘털에 집중하는 투자자들에겐 악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보도를 베런스가 내놓았습니다. 알리바바가 주가 반등을 위해서는 최소 두 가지의 반등 포인트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았는데요. 규제가 개선이 되어야 되고 여기에 더불어서 중국 소비의 턴어라운드가 나와야 된다라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중국 정부들이 중국의 규제에 크게 의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면서 다소 주가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인데 다시 한번 워렌 버핏 측에서 옥시덴탈의 지분을 14.6%까지 확대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인수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도 제기가 됐는데요. 일단 버크셔 해서웨이 측에서 옥시덴탈의 지분을 추가로 10억 달러 이상 대거 매수한 것을 확인이 됐습니다. 이처럼 단기간에 매수를 한 것은 이례적이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마켓워치 측에서는 버크셔가 옥시덴탈의 인수설을 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버크셔는 옥시덴탈의 3일간 매수 금액을 53에서 55달러로 제시를 했고요. 일단 간밤 증시에서 9% 넘게 상승하면서 58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기업들의 주가를 만나보고 왔습니다.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영향과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뉴욕 증시 연준의 금리 인상의 여파로 인해서 상당히 그 변동이 큰 섹션으로 지금 매수자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증시가 어느 정도 조금 더 활황을 보이고 있고 3대 지수가 3일 연속으로 상승 마감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러시아의 디폴트 위협이 어느 정도 넘어간 후 11시부터 반등이 좀 이어져서
시장 막판까지 계속 상승세는 이어졌고 이로 인해 3대 지수가 모두 1% 넘게 상승 마감을 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현재 WTI는 8% 이상 상승을 했고 현재 거의 9% 가까이 올라가 있는 모습이고 이로 인해서 103달러대에는 현재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점진적이지만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달러에 대해서 오히려 약간은 좀 그 사람들이 겁을 먹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채 금리는 오늘 굉장히 혼조세를 보여서 상당히 변동성이 큰 하루를 보인 가운데 보합권의 마감을 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현재 그 디폴트 위협이 가장 큰데 이번에 JP모건 체이스에서 그 러시아의 달러채 이자, 즉 이표에 대한 그 이자를 지불할 자금을 전부 다 처리를 해서 이 모든 것을 시티그룹에다 송금했다라는 내용이 블룸버그에 나오면서 러시아에 대한 디폴트 위협은 약간은 조금 가라앉은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국내 증시도 역시 이렇게 됐을 때 러시아 디폴트가 물론 위협이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미국에서는 이 표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달러를 어쨌든 송금하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약간의 그 징조가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대한 우려는 약간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러시아 관련주들은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 증시가 현재 러시아가 원유 수출에 대한 제재를 맞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국제유가는 앞으로 키 멤버가 러시아가 될 확률이 더 커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당분간 유가가 변동성이 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내 증시에서는 정유주와 그다음 에너지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이 러시아의 그 수급에 따라서 더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 증시가 일단 연준의 금리 인상의 여파로 인해서 모기지 금리가 오늘 4%대를 돌파를 하면서 주택 부문과 회사채에 대해서 그쪽에서 발발하는 리스크가 현재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 증시가 혹시나 모기지에서 베이스로 한 파생상품 혹은 그 회사채를 기반으로 한 파생상품 쪽에서부터 어떤 충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들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국내 증시는 일단 새로운 정부가 현재 재건축 완화에 대한 얘기와 그다음에 주택 공급 정책을 계속할 것으로 지금 천명을 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건설 자재 그다음에 건설 장비 관련주들을 앞으로 좀 더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